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정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정정은요, 차고로 인한 정정과 차고 이외의 사유 정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거기 때문에요. 당초분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한 장, 정정분 한 장, 총두 장을 발행하게 되고요. 작성 일자는 당초 날짜로 소급해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금액란에는요, 당초분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작성을 하고 정정분의 올바른 금액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는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차고 이외의 사유 정정일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 내에는 차고 정정 사유나 차고 이외 사유 정정 모두 발행 가능하지만 확정신고 기한인 1월 25일, 7월 25일 지난 후에는 차고 이외 사유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마찬가지로 확정신고 기한 전에는 아직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신고에 포함해서 둘다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경과 7월 25일, 1월 25일 경과한 후에 수정사항이 발견이 됐다면 차고 정정의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환급을 받으시면 되지만 차고 이외의 사유인 경우에는 수정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처는 그냥 위장 발급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고요. 매입처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자, 각 사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필요적 기재사항을 차고의 사유로 정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사업자 A는 거래처 B에게 6월달에 공급가액 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였는데요. 8월달에 이 세금계산서가 차고로 인해서 잘못 발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급가액 정정의 경우인데요. 작성 일자는 당초로 소급을 해서 발행을 하게 되겠고요.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한 장, 정정해서 새롭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한 장, 총두 장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부가세 신고는 확정신고 기한 지났기 때문에 다시 수정신고, 경정청구 환급 해주셔야 되고요. 매출자 A는 공급가에 감소되었기 때문에 경정청구 매입자 B는 수정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되지 않지만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이 된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차고 이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원래는 이제 B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거래처 C에게 잘못 발행한 경우입니다. 공급가액 만 원에 세액 천 원입니다. 작성 일자가 6월 15일이고요. 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한 것을 7월 15일에 이 사실을 안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작성 일자는 6월 달로 소급해서 작성을 하고요. 공급받는 자 C에게 발행을 했던 것은 취소하고 다시 공급받는 자 B를 새로 작성을 해서 발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신고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사실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9월 10일에 이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정 발행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자 A는 위장 발급 가산세 또는 부실 기재 가산세를 부과가 되고요. 이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C는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가공수취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공급받은 B는 공급을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했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당하게 됩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건지,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다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가산세는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 될 것인지, 이세 가지를 고려를 하셔서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